옛적 호남의 남녘에는 남평군이라는 고을이 있는데 이 고을의 동쪽에 장자무시라는 큰 연못이 있다. 이 연못가에는 천길이나 되는 높은 바위가 있는데 이름하여 무남이다. 어느 날 고을의 군주가 장자무가의 무남 아래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 위에 오색 구름이 감돌더니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군주가 이상하게 여겨 시종자로 하여금 올라가 보게 하니 석함이 있다. 이에 석함을 내려 열어보니 피부가 백설 같고 용모가 아름다운 갓난아이가 누워있다. 이 이야기는 남평문시 시조 탄생에 대한 전설인데요. 신화의 양식을 갖추고 있어 그런지 신비스러움이 느껴지죠. 그래서 장자목과 문바위가 있는 이곳은 문시의 성지와 같은 곳인데요. 오늘은 문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관이죠. 남평문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시는 우리나라에서 23번째로 큰 성시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약 46만 4천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시는 남평, 단성, 감천 문시를 비롯하여 40여 분이 있다. 이 중 남평 문시가 96.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외의 문시도 정선과 감천 문시 일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남평 문시에서 분적한 성시다. 남평 문시 개통이 아닌 문시는 정선 문시와 감천 문시로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인데요. 정선 문시는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명이 채 되지 않고 또 감천 문시의 일부분은 남평 문시에서 분적한 성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시는 남평 문시 단본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평 문시는 어떤 성시일까요? 남평 문시는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을 관양으로 하는 성시다. 원래 나주 지역에는 만의 소국으로 불미국이 있었는데 후에 백제에 흡수되면서 남평읍 일대는 미동불이현이 된다. 그리고 신라 때는 현웅이라 불렀고 고려 때 오산과 영평을 거쳐 남평으로 고쳐진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 남평문시의 계파를 살펴보면 크게 10대 종파로 나뉘어져 있다. 중시조 문익의 손자 문극겸에는 아들 형제가 있는데 장남 문후식 후대에서 8파, 차남 문유필 후대에서 2파로 나눠진다. 그래서 현재의 남평문시는 모두 문극겸의 후손들이다. 남평문시의 대표적 집성촌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장암리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볼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등이 있다. 영암의 장암리는 500년 된 집성촌으로 조선 단종 때 직장벼슬을 지냈던 문맹화가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의 불의에 분개하여 영암으로 낙향하면서 시작된다. 장암리에 처음 뿌리를 내린 인물은 그의 증손인 문익현이다. 또 달성군의 볼리는
대구시 민속문화재로 등록된 집성촌으로 문익점의 18대 손인 문경호가 1840년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시작된다. 원래 이곶은 통일신라 시대 이능사가 있던 곳으로 문경호는 처음부터 대대로 새거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마을을 조성했다고 한다. 그래서 전통 한옥 9채와 정자 2동을 비롯하여 광거당, 수봉정사, 인수문고 등 70여 채의 건물들이 우물정자 모양으로 반듯하게 배치되어 있다. 또 기장군 웅천리에는 누구나 즐겨 찾는 명소로 아홉산 숲이 있다. 이 숲은 군도 대오를 비롯한 많은 영화가 촬영될 정도로 빼어난 경관을 갖추고 있는데 남평문 씨 일가에서 고대 400년 동안 가꾸고 지켜온 숲이다. 이것은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남평문시 성씨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남평문시의 시족사와 인물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조 무성공은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에 있는 장자지역 무남에서 오색구름이 감돌면서 태어났다고 전해오고 있다. 군주께서 양육하니 문사와 무략이 뛰어나 그럴 문자를 성으로 하고 이름을 다성, 자를 명원, 호를 삼광이라 하였다. 삼중대광 보국, 삼한벽상 공신에 오르고 남평계국 백에 봉하고 무성의 시호를 받았다. 무성공이 탄강한 바위를 무남이라 하고 무남을 보호하는 무남각을 남평문시의 발상지로 하여 장자지역 장현서원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후손 이익은 고려 숙종조의 우산 기상실을 지내고 아들 넷을 두었는데 마지는 공인이니 인종조의 수상의 지위에 오르고 시호는 충의공이다. 둘째 공원도 수상의 지위에 오르고 의종 묘정에 배양되고 시호는 정경공이다. 셋째 가관은 조계종 대선사이고 넷째 공유는 강직한 명필재상으로 시호는 경정공이며 글씨는 묘향산 보현사기로 전해지고 있다. 5대에 걸쳐 여러 명의 수상과 재상을 배출하고 귀족 가문과 통혼함으로써 고려시대의 귀족 문벌 가문이 되었다. 성씨 조형물에 나와 있듯이 남평문씨의 시조는 무성공 문다성인데요. 그는 남평의 문바위에서 탄강해 고려의 개국공신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 세계가 명확치 않아 고려 숙종 때인 인물인 문익을 중시조로 모시고 1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 문씨의 시조는 문 다자성자 신데요. 자비왕 신라 때 1500년 전에 문암바이라고 거기서 나신 이 다자성자 할아버지는 아주 참 훌륭한 인품에 문무가 겸하셔서 고려의 아주 공신 중에 공신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려를 만드시는데 크게 기여하신
그러한 업적이 있으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상광 선생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주 큰 저희들한테는 영예지요. 해, 달, 별,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기운을 합쳐서 또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계신 아주 여러 가지 이 지혜와 또 다성 선생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지혜가 있었던 분이라 이렇게 해서 시조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닷자 성자 할아버지가 태어나신 곳을 그 자리에다 지금 문암각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성조님의 재앙은 각 지역마다 큰 사당만 11군데가 있어요. 나주에서 모시는 시제는 전국에서 다 오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시조님이시기 때문에 공주 고관에서 모이신 것은 내 문국겸 할아버지는 고려 때 제일 높은 지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고려의 기둥이 되셨기 때문에 또 문극겸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많아요. 문극겸 할아버지를 모시는 고관은 공주의 그 제사고요. 이 산청에서 모시는 것은 문익점 할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그 생활을 많이 하시고 문익점 할아버지는 우리 현대의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의 아버지입니다. 그게 이제 산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산청에서는 문익점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또 많이 모여서 거기서 또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요, 제주도에서 우리 문씨들이 왕조를 이뤘던 그러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자부심이 커요. 그분들이 거기서 모이셔서 많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도 하고 전국적인 문시의 발전을 위하고 화합을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제주도에 계신 문시분들입니다. 중시조님은 이제 고려 때의 분이신데요. 중시조님은 고려 때 처음으로 큰 관직에 오르셨던 분이에요. 그분보다도 더 이제 많이 알려진 분이 그분의 손자인 문극겸 이제 할아버지신데요. 아주 지혜로운 장수셨는데 그분이 이제 고려를 지키는 아주 충신 중에 제일 고려의 큰 충신인데 그분이 이제 그 무반이시다가 문반에 영의정까지 하시는 이런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할아버지 되신 분을 우리가 그 지금 중시조로 모시고 그분들의 자식들이 자녀들이 거의 뭐 한 80% 정도가 이게 이제 문씨의 단일본으로서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중시조라고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문다성이 살았던 남평은 고려의 국경과도 멀리 떨어져 있고 후백제의 내부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문다성은 고려의 개국공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태봉의 나주 정벌에 있는데요.
태봉의 장군이었던 왕건은 남평이 위치한 나주 일대를 장악하고 근거지로 삼았는데 이때 남평의 호족이었던 문다성이 왕건에게 호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조 문다성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어서 그런가요?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남평문시 족보 중 가장 오래된 신해보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호남의 남력해는 남평군이 있고 남평군의 동력해는 큰 못이 있으며 목가에 천길이나 되는 높은 바위가 있다. 고을의 군주가 하루는 목기슭 그 바위 밑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 위에 오색구름이 감돌더니 문득 어린 아기 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온다. 군주가 이상하게 여겨 바로 사다리를 만들게 하고 시종절 하여금 올라가 보게 하니 석함이 있는지라 끈으로 매어 당겨 내리게 한다. 이어 함을 열어보니 피부가 백설 같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이가 있어 군주는 데려가 양육한다. 나이 겨우 5세에 글과 사상이 자연 통달하고 무예와 지략이 뛰어나 사물의 이치에 막힘이 없다. 이에 문자로 성을 삼고 다성이라 이름하고 명언으로 자를 삼으니 그 시대 사람들이 칭송하여 말하기를 문구는 밝기가 해와 달 같고 맑기가 별 같다 하여 호를 삼광이라 하였다. 나이 14세에 대사도가 되고 18세에 대사마 대장군에 이르렀으며 삼중대광 보고 삼한벽상 공신으로서 남평계국 백에 봉해지고 태사 태부가 된다. 원래 장자못은 지금보다 훨씬 넓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부 토사로 메워지고 농경지로 바뀌었지만 1970년대만 해도 문암 아래까지 연결된 큰 못이었다고 합니다. 남평문시는 중시조 문익을 시작으로 3대를 거치는 동안 고려의 명족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문익의 네 아들 중 세 형제가 모두 재상에 올랐고 손자는 명종 때 명재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평문시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고려 중기 무신 집권기에 명재상으로 문극겸이 있다. 그는 충직한 성품으로 직언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다. 1163년 의종 17년 좌정원으로 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의종과 부정부패를 일삼는 신하들을 바로잡기 위해 간언을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삭탈 관직된다. 결국 1170년 보현원에서 문신의 난이 일어나 의종은 쫓겨나고 많은 문신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하지만 문극겸은 바른말을 하는 충직한 신하로 인정되어 이때 화를 면하게 된다. 또 그는 딸을 이방의 아우 이린에게 출가시켰는데 이곳으로 김보당의 난 때 일족이 모두 무사하게 된다. 이린은 바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육대조다. 문극겸은 무신정변 이후 재상 겸 상장군이 되어 무신시대의 문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에 의해 국정이 안정되고 또한 문신과 무신의 균형이 적절하게 조정된다. 그가 의종에게 간언한 뒤 삭탈관직되어 낙향할 때 시 한 수를 지어 공주 유구역사의 벽에 써놓는다.
고의 어느 화공이 그의 시를 보고 그림을 그리자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이벽화는 일명 간신 거국도로 불리어졌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의 묘는 현재 공주시 유구의 고관원지에 있다. 고려 말의 인물로 문익점이 있다. 그는 문극겸의 칠대손이면서 강성문 씨의 시조이기도 하다. 또한 원나라로부터 목화 씨를 들여와 이를 대중화한 인물로 유명하다. 지금의 경남 산청에서 태어난 그는 1360년 국민왕 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가게 된다. 1363년 좌정원으로 서장관이 되어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목화 씨를 가지고 와 장인 정천익과 함께 재배하는 데 성공한다. 못이 삼배와는 달리 목화로 만든 면직물은 더 부드럽고 따뜻하다. 특히 목화 솜으로 솜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위를 막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 목화는 보급된 지 100년 만에 조선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고 우리나라 의복 생활에 혁명을 가져온다. 후에 문익점은 조정에 재등용됐으나 공양왕 때 이성계 일파에 의해 추진된 전제개혁에 반대하다가 조준의 탄핵으로 물러나게 된다. 사후 조선 태종 때 강성군에 추중되고 세종 때는 목화 대중화로 백성을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하여 영의정과 부민 후에 추중된다. 문익점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시고 산업혁명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더 큰 의미는요. 요새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려 때나 조선 때 다 일자리가 없었어요. 농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공업이라고 하는 것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게 옷도 만들게 해주고 이렇게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문익점 할아버지여서 이 사회에 우리가 쓸모있는 존재로서 살자 하는 것이 암암리의 우리 DNA 속에 많이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상들에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문익점이 목화를 대중화하기 전 우리나라에 면직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삼국시대의 기록과 유물을 통해 당시에도 면직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기후가 맞지 않아 대중화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고 서민에서 임금에 이르기까지 사계절 옷감으로 대중화하는 데 성공한 것은 문익점의 큰 업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하죠. 고향인 경남 산청에서 처음 씨를 뿌렸는데 겨우 한 그루가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을 3년 동안 길러 대량 재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죠.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연해주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문창범이 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정부인 대한국민의회 의장으로서 연해주 지역 3.1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문창범은 1870년 함경북도 경원에서 태어나는데 8살 때 아버지를 따라 연해주 우스리스크 인근인 후질로프카로 이주한다. 러시아 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어에 능통했던 그는
러시아 군대의 납품업자로 큰 돈을 벌어 재력가로 성장한다.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1919년 3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최초의 임시정부인 대한국민의회가 설립된다. 대한국민의회 의장이 된 문창범은 니코리스크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연해주 지역의 3.1운동을 주도해 나간다. 이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총장에 선임되기도 한 그는 러시아 치타에 무관학교를 세워 항일 무장투쟁을 위해 독립군을 양성한다. 이외 남편 문씨 인물로는 동학혁명에 참여하고 재미동포 항일단체인 대동보국회 회장을 지낸 문양목과 일제강점기 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문일평,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 조선어 사전을 펴낸 국어학자 문세영이 있다. 현대인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있다. 또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와 통일교를 설립한 문선명 총재도 모두 남편 문씨다. 연예계에는 배우 문성근을 비롯하여 문근영, 문소리, 주원, 그리고 개그맨 문세윤이 있다. 이외에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을 비롯하여 H.O.T의 리더 문희준과 그룹 신화의 멤버 에릭, 또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 문별도 모두 남편 문씨죠. 흔히 제주도에 토착 성시하면 고양부 삼성으로 대표되는데요. 이 탐나국의 최고 권력자인 성주는 고씨가 세습을 합니다. 그런데 육지의 성시인 문씨가 성주 다음가는 왕자작을 한때 세습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고양부 삼성이 지배하던 탐나는 고씨가 성주, 양씨는 성주 다음가는 왕자작을 세습하는 게 관례다. 이런 탐나에 가장 먼저 정착한 육지인은 남평 문씨다. 문극겸의 큰아들 문우식에게는 문정과 문착 두 아들이 있는데 문착이 바로 제주도 입도조이며 또한 남재공파의 파조가 된다. 대제학이던 문착은 1194년 고려 명종 24년 탐나에서 학문의 바탕을 세우고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특파된다. 후에 삼별초는 몽골과 끝까지 싸우면서 탐나를 최후의 거점지로 삼아 저항하게 되는데 이때 제주 고씨와 남평문 씨는 고려와 원의 연합군을 도와 삼별초를 진압하게 된다. 제주도에서 마지막 삼별초의 저항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남평 문씨는 이후 육지의 성시이면서 탐나의 대표적인 토호 세력이 되는데요. 이에 남평 문씨는 탐나의 성주 다음가는 왕자작을 한동안 세습하게 됩니다. 오늘은 문씨 중에서 가장 큰 본관인 남평 문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성씨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